카페 블루투스 스피커 코리아의 민수장입니다. 제가 이 듀얼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송신기를 하나 구매했어요. 이 제품은 아반트리의 프리바 3라는 제품이고요. 상시 전원으로 해가지고 전원을 연결한 채로 계속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두 제품을 듀얼 블루투스로 페어링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공고를 하고 있는 노블 KH0 V2 버전하고 제가 아끼는 바로 크리에이트사의 아일로 고입니다. 잠깐 테스트 해봤는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페어링은 이거 페어링 상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SBC 코덱으로 해가지고 지금 붙어 있습니다. 5초마다 한 번씩 깜빡여요. 파란색이요. SBC 코덱으로 붙어 있는 거고요. LED가 만약에 하얀색으로 5초마다 한 번씩 깜빡이면은 이건 aptX 코덱으로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초마다 하얀색으로 두 번씩 깜빡이면은 요거는 aptX 로우 레이턴시입니다. aptX LL이라고도 하죠. 그걸로 붙어 있는 겁니다. 제가 잠깐 한번 뮤직비디오를 한번 방탄소년단 거 한번 틀어서 한번 지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죠. 만약에 이제 이게 블루투스 4.2가 속도가 빠르다면은 이것도 지연이 별로 없겠죠? 와우. 블루투스 4.2 버전을 지원하는 아반트리의 프리바 3. 성능 괜찮습니다. 얘도 블루투스 4.2거든요. 지금 보면은 완벽하게 지금 듀얼 블루투스가 접속이 됐습니다. 싱크 같아요. 제가 지금 테스트한 제품도 노블 KH0 V2도 이것도 블루투스 4.2 버전이고 그 다음에 크레이프트사의 그죠? 크레이프트사의 아일로그도 블루투스 4.2 그리고 송신기도 역시 블루투스 4.2 버전입니다. 구매가 성공적인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테스트 리뷰를 했는데요. 네, 추천할 만하네요. 네, 근데 가격은 싼 편은 아니에요. 가격은 64,000원대입니다. 국내 수입품 가온넷에서 수입사인데 성능은 제대로 해주는 것 같네요. 네. 자, 이상 테스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